오늘 시장 급락이 좀 거세지만 이 안에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이 없어서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래도 모르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O 테마주인데 STO 법제화 재추진 소식 들려오면서 토큰 증권 관련 기업들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테마 형성하면서 K-옥션이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K-옥션, 네,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을? 네, 지금 그 2시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네. 의원 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국회 본회의관에서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었죠. 국회의원에서 도봉구에서 국민의힘이 아마 최초로 됐을걸요. 그래서 거기서 돼서 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토큰 증권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니까 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맡아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 증권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만큼 혁신적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세미나를 통해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 뭐 토큰 관련 교수님도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내용에 대해 사실 두 가지만 필요하거든요.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이 두 가지가 지난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그냥 뭐 그 계속 저기 다른 걸로 이거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정부랑 계속 거부권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자동 폐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걸 다시 내놔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지 그동안 증권사라던가 지금 토큰증권 업계에서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플랫폼을 비롯하여 뭐 방송 그리고 무슨 보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마련해 놓는 상태인데 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법이 통과돼서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대감이 그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2시부터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끝나면 또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인터뷰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뭐 장 마감 후에 아마 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K옥션을 비롯하여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계속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시일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 K옥션은 자회사의 투게더 아트가 있습니다. 투게더 아트, 아트와 함께하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파는 건데 그 쿠샤마 야요이, 일본 작가의 호박, 펌프킨 유명하죠. 그중에 노란 호박이 제일 비싸요. 네. 노란 호박에 검은 점 있는 그게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그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한 1호 상품이 95% 청약률을 보였어요. 이게 그 이 주식의 공모랑은 약간 다른데 주식의 공모 시장에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걸 받으면 보통 이제 공모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을 받고 상장이 되면은 상장이 되는 주식시장에서 팔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시켜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걸 나눠서 뭐 10만 원 단위로 나눠가지고 여러 명이 배분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또 어디다 팔아서 그 수익이 발생되면 그냥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뭐 상장이 되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공모주 청약하고 비슷한 단계를 거치지만 상장돼서 거래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원래 이 호박이 아니고 맨 처음에 다른 거였는데 다른 걸 자진철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사왔다. 그리고 그것도 그 왜 또 이상했냐면 투게더아트가 K옥션의 자회사잖아요. 근데 투게더아트가 그때 처음에 1호로 내놓으려고 했던 미술 작품을 사온 곳이 K옥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회사로부터 사온 거를 갖다가 다시 사람들한테 팔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게 7억 얼마에 사왔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회를 하고 쿠사마 아요이 작가님 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K옥션에서 사오지 않았고요. 홍콩 경매시장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누구한테 팔면 무슨 개인 저기 수집가든 누구한테 팔아서 수익이 만약 나면은 그거를 수익 배분해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 콘도 작가의 작품 2호. 이 작품명은 광기의 지평선입니다. 청약률 83%. 청약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쿠사마 아요이의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그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그 같이 그 보는 저기 전시회 동행 무슨 저기까지 있어요. 프로그램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아이들하고 보셨기 때문에 인지도 네. 높습니다. 그리고 3호는 기초자산 작품명이 무죄인데 이건 청약률이 62%예요. 그래서 연내 8개 이상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3개 정도 발행이 됐는데 일단 1호 호박에 비해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신에 처음에 생겼던 그 문제점들. 모회사에서 사왔고 그것도 비싸게 사와갖고 가치평가가 지금 애매모호한. 특히 미술품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게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주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비교 기업을 대상으로 삼잖아요. 크래프톤이 상장을 할 때 월트 디즈니를 비교 기업을 갖고 왔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업계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비교 대상 기업을 비교 대상 기업이 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관적이고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주 청약식으로 내놓을 때 뭔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작품의 어떤 그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자리 잡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렵죠, 이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야 우리 애가 그린 게 저거보다 낫다. 저도 그렇게 제가 그 솔직히 말해서 그 바나나를 던졌는데 그게 비싼잖아요, 지금. 아시죠? 창문 밖으로 바나나를 던졌는데 네. 그것도 뭐가 비싸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더 짜부된 바나나가 더 비싸거든요. 예술의 세계.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는 알 수.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이거는 뭐 사람들이 몇 번 밟았으니까 한 번도 안 밟은 것보다 10명이 발로 밟았으니까 더 비싸다. 사실 이게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크래프톤하고 월트 디즈니 비교한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당에 이거를 지금 뭐 바나나가 썩은 바나나인지 깨끗한 바나나인지 노란 바나나인지 초록 바나나인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K옥션의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이거를 계속 저기로 하고 있다.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열매미디어라는 회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열매미디어라는 회사의 1호 그 공모주 청약했던 기초 자산도 쿠사마 아요이의 호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일단은 보통 사람들도 뉴스나 뭘로 접해서 조금 인지도는 있는 상태 걸 해야 그나마 흥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지금 미술시장이란 것은 네. 일부분 MZ세대들이 몰려가서 뭐 사진을 찍고 요즘에 난리다 하지만 그들도 MZ의 일부분만 지금 미술시장을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중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중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알려진 우리나라 작가 뭐 이중섭 씨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일단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들을 처음에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K옥션이 투게더아트를 통해서 미술품 조각투자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HTS나 MTS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같이 들어와서 편하게 HTS, M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통합돼가지고 지금 다 플랫폼이 따르거든요. 미술품 파는 데가 있고 카드 뭐 마이클 조던 뭐 스포츠 선수 카드 파는 데가 있고 농구화 파는 데가 있고 샤넬백, 에르메스백 파는 데가 있고 와인 파는 데가 다 틀리거든요. 부동산 조각투자가 있고 이거를 싹 다 한 덩어리에 모아가지고 토탈로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조금 저기 할 수 있겠죠. 네. 미술품이 너무 애매하니까 미술품은 한 5% 미만으로 하고 뭐 금이나 뭐 명품 같은 거 막 50% 뭐 30%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조각 투자로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그 애널리스트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분석 보고서도 점점 체계화될 것이고 가치평가도 우리가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처럼 가치평가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그 근거들, 네. 기준들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네.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법
이 법제화가 된다면 이제 K-옥션에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 경매 사업, 미술품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제닉 들고 오셨네요. 제닉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화장품 네. 중소형주가 괜찮은 흐름 가운데 제닉이 깜짝 상한가를 가고 있네요. 네. 제닉이 한동안 완전히 잊혀졌었는데 지금 제닉의 최대 주주가 솔브레인 홀딩스. 굉장히 의외죠.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이 왜 이 화장품 마스크팩 업체를 갖고 있어? 굉장히 의아하죠? 네.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금 며칠 전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제닉에게는 큰 다행입니다. 지금 7월 15일 날 공시자료에 나와 있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인데 제3자가 누구냐? 바로 대주주인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에게 제닉의 신주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그 자금으로 제닉을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자금 수혈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제닉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왜냐하면 이걸 왜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냐면 2015년도 9월 달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제닉 대표한테 주식 전량하고 경영권을 인수를 했어요. 지분 130만 여주에 699억 9,400만 주를 주고 이 당시 취득 단가가 43,680원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9,470원이거든요. 이때 인수한 가격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네. 지분율이 25.44인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한 33% 그 사이에 지분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부터 주가를 보시면 2015년도 6월 달에 주가 고가상으로 43,600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4분의 1 토막 나는 동안 버릴 수도 있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오히려 안 버렸다. 이게 일단 제닉의 어떤 저기 뒷배고요. 저기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뒤에서 막아주다 보니 드디어 하나 터졌습니다. 원래 제닉이 마스크로 흥했었는데 마스크로 망했거든요. 마스크로 흥했다 마스크로 망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기초 화장의 전 단계 혹은 후 단계잖아요. 마스크팩이라는 게 기초 화장 전에 흡수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마스크라는 게 가장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중국 업체, 베트남 업체가 치고 들어가기 가장 쉬운 곳이죠. 거기다가 이때 사드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드 보복을 아주 철저히 하면서 교과서에서 거차오를 계속 가르치면서 애국주의를 심어줘서 차이나 뷰티를 키웠던 그 시점이 바로 제닉을 솔브레인 헬딩스가 인수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 당시에 하유미팩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하유미 씨도 요즘 뭐 어떤 그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잠깐 그것만 나오지 저기만 나오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하유미팩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과거의 어떤 네임이거든요. 어쨌든 그 하유미팩이라는 게 지금 그 저기였죠. 굉장히 하이드로겔 마스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망했는데 그걸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뷰티 셀렉스란 셀렉션이라는 업체에 제닉이 ODM으로 제공을 해서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마스크 이게 아마존.com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를 탄 거죠. 탈중국 그리고 친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터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닉이 아까 말했듯이 마스크팩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것만 해서는 항상 원 아이템의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왜 아예 반도체 업체인데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연결회사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진캠이라고 주요 사업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1997년 1월 달에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캠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이 화장품을 제닉의 기초 화장품 라인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닉의 시아베리어인데 이 시아베리어가 모유 중에 초유, 맨 처음에 나오는 젖에 미량 함유된 성분인 시알릴락토스를 함유한 이 스킨케어 라인인데 이게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의 연결 대상 회사에 있는
진캠이라는 회사에 생명공학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 15년도 이후에 7, 8년을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제닉을 포기를 하지 않고 지금 자금도 수요를 주고 지금 북미에 마스크팩 잘 팔리는 거 저기 공장 세우라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진캠을 통해서 생명공학 기술도 이전해주고 지금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닉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 그게 결국에는 오늘의 상한가로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대단한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제닉 살펴보았습니다. 네,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카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스는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개발 회사인데 보안 관련주라고 보면 될까요?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보안은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런 백신, 안철수, V3 이게 떠오르죠? 네. 얘는 물리 보안입니다. 물리. 자, 대표적으로 S1 같은 거. 우리 금은방 털려고 하면 S1에서 출동하시죠? 네. 물론 금은방을 5초 만에 털어버려가지고 3분 안에 출동을 해도 이번에 놓쳐버리는 지름. 너무 영악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그냥 돌진해서 금은방에 던져버리고 망치로 깨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와,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티스는 그런 S1이 영위하는 사업장하고는 약간 다른데 공공기관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발전소에는 뭐가 항상 쳐져 있겠어요? 우리 딱 떠오르는 거 발전소 이미지 뭔가 크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는 외부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철조망이 막 이렇게 꼬여서 있을 것 같죠? 네. 철책 같은데. 이게 오물풍선 관련주예요. 철조망에 관련돼 있으니까. 철조망에 그게 멧돼지가 건드릴 수도 있고요. 뭐 GOP나 GP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그 철책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월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키시나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멧돼지가 건드릴 수도 있고요. 산골이니까.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려서 센서가 흔들려서 작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보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북한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 보안의 어떤 이 시스템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카티스가 2023년 9월 26일에 물리적 방어 보안 울타리 감시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IHS 개발을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공동 개발한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거예요. 동물이 건드린다던가 기상이변으로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탐지가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진짜로 침입자가 울타리를 건드렸을 때만 감지할 수 있게 빅데이터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인공지능을 여기 심어놨습니다. 최대한 오류는 줄이고 정확하게 침입자를 탐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2023년 9월 26일 날 상용화했고 올해는 2024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그 감시에서 상황 조치까지 나갈 수 있는. 네. 그 감시가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통제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한다던가 출동요원을 출동시키는 상황 조치까지 이어지는 종합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이제 오물풍선을 막 날렸을 때 바로 캐치해서 위험을 안전해줄 수 있는 카티스의 시스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티스 앞으로의 중요성 더 커지고 있는 회사 같은데요. 주가 측면에서도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